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가운데 대면 편취 방식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돈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대신에 현금을 직접 찾아서 누군가에게 건네주도록 유도하는 수법이죠. 사기범들이 굳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 남성. 피해자가 미리 뽑아둔 현금을 받아 가방에 넣더니 인사까지 건네고 사라집니다.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현금을 찾아가지고 직원으로 가면은 주라는 거예요. 저처럼 똑같이 또 당했다고. 요즘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 수법은 지난 2019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1만 500여 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대면 편취 수법은 3,200여 건에서 1만 5천여 건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간편한 계좌 이체 대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면 편취에 나서는 이유,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송금 이체만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규정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대면 편취는 송금 이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행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도 피해액이 빠져나가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범인이 자기 손에 들어있는 돈을 입금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서 은행들이 안 해줍니다. 대면 편취 사기도 계좌 동결 사유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잘못 이용되면 거래를 갖다가 거짓 신고에 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부작용도 굉장히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최선길입니다.